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복구를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는 11호 태풍 힌남노 이후 9월 8일 오전 9시 또 다른 가을 태풍 12호 태풍 무이파가 필리핀 동쪽 먼 바다에서 공식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가을 태풍 12호 무이파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9월 10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보면 12호 태풍 무이파는 9월 8일 저녁 9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시속 20km의 열대폭풍 CS급 세력으로 발달하였으며 이 영상이 방송될 시간인 내일 9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3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도를 살펴보면 한국 기상청과 진로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확률 반경이 넓은 것으로 보아 향후 진로에 대한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풍을 방해하는 바람이 없어 12호 태풍 무이파는 북서쪽으로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때도 강풍 반경 240km의 소형 태풍이지만 중심 풍속이 초속 37m까지 빨라져 강도는 강한 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이후 두 가지의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태풍의 경로를 동쪽으로 꺾게 하는 편서풍이 어떻게 불지입니다. 편서풍의 강도와 위치에 따라 태풍의 진로는 한국 서해안부터 대한해협, 일본 방향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만일 일본 큐슈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의 세력이 동쪽으로 수축하며 후퇴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해에서 일본 큐슈 방향 사이의 진로가 바로 열리게 되며 이 반대로 현 위치를 고수하고 중국 쪽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할 경우에는 아예 중국 쪽으로 진로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한국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국의 수도권을 지나서 북한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GFS는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 인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기상청들의 공통된 의견은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일경에 동중국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통된 예측을 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기상청과 기상전문가들은 12호 태풍 무이파에 대하여 슈퍼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